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에 바르고 의로우며 하나님은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뇌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연이나 학연이나 뇌물을 받고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보고 속에 있는 진실한 그대로 보응하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만 번지려하고 내용이 없는 헛수아비 같은 인생들을 사람들은 겉을 보고 취급합니다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속 내용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새가 아들 8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8째 막내였는데 그 아버지 이새는 첫째부터 7째 아들까지는 굉장히 사랑하고 귀하게 느꼈지만 8째 되는 다윗은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다윗은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인물도 첫째부터 7째 아들들이 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잘생겼습니다만 다윗은 별로 키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인물이 훤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새가 여덟 아들 중에 여덟째 막내인 다윗을 별로 사랑을 안 했을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본처에서 나지 않고 이새가 어디서 주워서 온 것이다. 왜 그러냐?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기를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죄악 중에 태어났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실에서 나지 아니하고 소실에서 났거나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얻은 자식에 틀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형제들이 다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다윗은 별 볼일 없게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이새가 맏아들 데리고서 사무엘 앞에 왔으니까 키가 장대하고 인물이 훤칠하고 잘생겼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속으로 야 과연 잘생겼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아니라 나는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고 속으로 본다. 이 사람은 자격 없다. 나는 이미 버렸다. 둘째도 또 나오는데 아주 잘생겼거든. 사무엘이 야 이야말로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도 내가 버렸다. 셋째도 하나님이 버렸다. 넷째도 나오니 이것도 버렸다. 다섯째도 나오니 이것도 버렸다. 여섯째도 나오니 이것도 버렸다. 일곱째도 나오니 하나님 이것도 버렸다. 일곱째 아예 다윗은 이새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자식들 다 데리고 나와라 그러는데 일곱 대리 나오고 여덟 번째 다윗은 데리고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너 자식 이것밖에 없느냐? 아, 또 하나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예 아버지가 한 말에 신통치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영 다윗은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냐고 당장 불러오라고. 그래서 헐레벌떡 가서 양을 치는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그 목자의 옷을 입고 헐무리한 옷에 초췌하게 사무엘 앞에 서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가 내를 내가 택한 것이다. 나는 겉을 보지 않고 속으로 본다. 이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며 그날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는데 부모도 형제들도 외면을 중요시하나 하나님은
내면을 중요시했습니다. 다윗은 겉은 보잘 것 없어도 속은 하나님 앞에 알찬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일곱 형제들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시편은 그이자 다윗이 기록한 노래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노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와 풀과 동물들과 벌레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찬미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귀하게 느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윗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는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사람 볼 때 막 일한 채 하고 안 보면 내 몰라라고 농땡이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맡긴 바 자기 일에 충실한 성실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는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사자가 뛰어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갑니다. 혹은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갑니다. 보통 어린이 같으면 그냥 양을 다 버리고 그러마 날 살리려고 도망을 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양이니 한 마리라도 잃으면 안 된다.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양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자에게 덤벼들고 곰에게 덤벼들었다는 것을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소년이 사자에게 덤벼들고 곰에게 덤벼들어서 몸부림을 치고 때리고 치고 받고 해서 결코 사자나 곰의 입에 물린 양새끼를 구해내는 것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책임진 것 절대로 완수한다.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절대로 성실하게 돌봐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굉장히 아름답게 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중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사회가 혼란하지요. 한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처자를 돌보고 먹여 살리고 보호하는 책임을 지어야 돼요.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책임을 안 지면서 남편 노릇하겠다고 큰소리하고 날성결하면 그것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겠습니다. 그건 망나니입니다. 그런 남편 꿈에도 만나면 안 돼요.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성실하지 못한 남자 소용없어요. 자꾸 요사이 젊은 아가씨들이 결혼 대상을 멀쑥하게 잘생긴 남자를 찾는데 키도 큼직하고 인물도 잘난 그런 남자들을 찾는데 겉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도 겉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조차도 야 잘생겼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속을 보아야 돼요. 정말로 처자를 사랑해주고 처자에 대한 책임을 걸맞은 처자를 먹이기 위해서는 리어크를 끌고 길거리에 나갔더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남자가 돼야 돼요. 그런 신랑감을 구해야 돼요. 사위를 그런 사위 구해야 돼요. 키만 크고 인물만 멀쑥하게 생겼다고 해서 얼씨구나 좋다고 남편 삼고 사위 삼았다가 나중에 박살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겉이나 허우대를 보지 마시고 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찌 감히 목동이 소년이 사자를 대항해서 싸우고 고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림없지요. 장정도 힘든 것입니다. 세 사람 네 사람 때를 지어도 사자나 고물 대항하기 힘든데 소년 혼자서 막대기 하나 들고서 사자에게 달라들고 곰에게 달라들 때는 그 마음속에 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빽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뒤에 백이 튼튼하게 있으니까 백을 의지하고 큰 소리 하지. 백이 전혀 없으면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다윗이 사자나 곰에게 대항할 수 있은 것은 자기 배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귀신 나와보세요.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몸 팔고 웃음을 팔고 사는 기생이니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기생이 조상이 될 수 있느냐. 그는 비록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천한 기생으로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의로 느끼시고 택하여서 그를 변화시켜 이스라엘의 귀한 민족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다윗의 혈통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느끼기에 사람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기생조차도 하나님이 믿을 때 그를 부모 안에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 가문이 좋지 못하다, 인물도 잘나지 못했다, 돈도 없다, 그런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 안 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평가해도 하나님은 아 믿음이 있구나, 오냐 내가 너를 품어주마. 아무리 허우디가 멀고 곧 잘생겨도 주님이 보시고 난 다음 믿음 없어. 빵이야 빵. 가문 웃기는 소리 하네. 돈 며칠 간다고 그러냐. 권력 10년 간다 보아라. 청춘 너도 언제나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듣고 말 것이다. 인정 안 한다? 하나님은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백으로 의지하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년 잡히는 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사자에게도 덤벼들고 곰에게도 덤벼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은 그 마음속에 담력이 있고 용감하고 몸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을 향해서 뛰어나간다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할 때 부탁한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마음이 지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설교도 못하고 가르칠 줄도 모르고 나는 학력도 없고 효우대도 못나고 나는 못해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 중에 그런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역장 구역장 시계 놓으면 아니 나는 못해요 목사님,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교육도 못 받고요,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못해요.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면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해야 돼요. 간을 배 밖에 내놓고 해야 돼요. 간을 배 속에 숨겨놓으면 안 돼요. 아니, 간을 배 밖에 내놓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담대해야 돼요. 눈에 보이면은 따라갈 수 있지만 눈에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나가니까 담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한 종들은 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물도 준비하지 않냐고 의약품도 준비하지 않냐고 그냥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물도 양식도 약품도 없이 300만 명을 데리고 나왔으니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담력 아닙니까?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의 담력이지요. 홍해수가에 섰을 때 세계 초강대국인 바로왕이 전군을 동원해서 섭계에 나올 때 그때 당황한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꿈이 있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 백성들 앞에 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옹졸하고 겁이 많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말해 내가 야훼를 의지하여 적진 중에 달리며 높은 담을 뛰어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 중에 달리고 높은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거 보십시오. 불과 17살쯤 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전의 용사인 사울왕이나 그 군대 장관들도 다 겁을 내서 골리앗 앞에 전부 뒤로 물러가서 나무 더미 위에 흙더미 뒤에 숨는데 다윗은 어찌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내가 사자와 곰도 싸워서 죽였거든.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골리앗일까 보냐. 내가 나가 싸우겠다. 사울이 그에게 투구를 주고 옷을 갑옷을 주고 칼을 주니까 그것 다 제껴버리게 소용없습니다. 물맷돌 다섯 개 주고서 그는 지팡이 주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다윗이 믿음도 위대했지만 그 마음의 용기와 담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지 않고는 후측장신의 그 골리앗 앞에 조그마한 초립동 다윗이 어떻게 감히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용기와 담력이 가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을 완성하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는 담대한 사람이고 그는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인생을 보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 많습니다. 모든 일에 명암이 다 있어요. 어떤 일에도 밝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만 바라보면 끝없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도 밝은 곳을 발견하면 또 밝은 빛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속을 들여다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딱 속을 들여다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속을 봅니다. 그래서 그 허우대를 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에 본 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불의를 행하면서 입 딱 닦아버리고 누가 알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 의로움의 반대가 불입니다. 나쁜 일을 하고도 자기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지 않아요? 나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왜 김정일이 같은 사람이 살아있냐? 60이 넘도록 건강하고 별을 내밀고 살아있느냐?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를 행해서 수많은 백성을 굶어 죽이고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고 남의 희망을 짓밟아버리는 그 사람이 저렇게 살아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31편 1편의 말에는 제게 대답으로 주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여 땅에 가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오. 하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내가 다 외우고 있다고. 너는 모른다. 내가 다 알아서 언제나 불의는 심판한다. 물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삽니까?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면 거의 다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요사에 90도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80이면 네, 거의 다 끝나는데, 영원한 미래에 비교해서 80이란 것은 밤의 한 경점 같습니다. 눈 한 깜빡할 순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눈 한 번 깜빡할 순간밖에 안 되는 인생을 불의하게 살고 난 다음에 불의한 자가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렵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순식간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천천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불의로 살았으나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부흥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왜 빨리 하나님 심판하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봄이 오면 그대로 봄이 있지 않습니다. 봄은 가고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영원히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고 낙엽이 떨어지고 요새 나이를 먹어 그런지 낙엽이 떨어지면 가슴에 바람이 옛날에는 낙엽 떨어진 것이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낙엽이 떨어진 것이 가슴에 바람이 확 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엔 눈설이 치는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 동안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분명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빨리 가을이 안 오냐, 왜 빨리 겨울이 안 오냐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돌아가는 맷돌 같지만은 그게 떨어지는 사람은 보드랍게 가루가 돼서 나옵니다. 그냥 나올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돌아가요. 지금도 맷돌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맷돌 속에 들어갑니다. 언제고 보드랍게 가루가 돼서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자지 않습니다. 죽으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속을 보시지 그 밖을 보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민하고 충성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야 되지 겉을 과시하려고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겉을 보아도 하나님은 속을 보는 것입니다. 겉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속을 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